자, 여기서 이제 아까는 기계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감각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저들에게만 많은 감각 경로를 통해서 배우면 학습능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배울 적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배울 적에도 집어넣을 적에도 넣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그냥 파마그라 네트 그러고 소리 글자 보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그림 보고 한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남아 있어요. 넣을 적에 요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영어지만은 영국 사람이 배워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이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에요. 어원이 이것이 라틴어란 말이에요. 어원이. 그러면 라틴어 어원을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자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애들 학습 능력이 떨어진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라틴어는 여기에서 POME가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포메라는 것은 이게 벌가 라틴입니다. 그 말하자면 속어로서 라틴 쓴 말은 이게 포마에서 나온 말인데 애플이나 프루트라는 뜻이에요. 사과나 과일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걸 영어로서 POME가 있어요. 폼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폼이라 발음하냐면은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배워야죠. 여기다 이자를 안 쓰면은 팜 그래요. 영번음이 돼서 아 소리가 나지만 이를 붙이면은 알파벳음이 되는 게 매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알파벳으로 바꿔서 폼 그러고 이건 발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까지 알고 외우면은 쉽게 외우는 거죠.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냐면은 사과나 배나 이런 그 유에 속하는 과즙이 많은 과일류를 말해요. 이게요. 그런데 이 포마라 그럴 적에 애플이나 프루트를 말했는데 그 애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예, 라틴 말에 월가 라틴이 아니고 원 라틴 말에서 포눔이란 말이 과일이란 말인데 예, 그것은 말하자면 중성형이에요. 중성형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플이 된 건데 하여튼 이것이 사과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에 그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알곡, 씨. 그렇죠? 그다 같은 어원이에요. 라틴 말로 그라눔 그러는데 이게 씨나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씨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니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라틴 말로.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막 이건데 이걸 짜게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씨가 굉장히 많아요. 씨가 굉장히 많아. 씨가 굉장히 많은데 거죽을 보면 사과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씨가 많이 들어있는 사과처럼 생긴 과일이다. 그래서 파머그레니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알면은 그럼 그레니트면 그레인이라는 새로운 단어하고 연결도 되고 또 얘가 씨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연상이 되고 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이게 폼 그러면은 영어 자체로도 폼 그러면 그것이 그런 이 우리말로는 사전 보니까 이과라 그랬어요. 배이자 이 배나 사과에 사과 속하는 말이냐 그 과의 과수라 그랬는데 거기서 포마라고 될 적에는 이제 애플로 좁은 뜻으로 많이 썼으니까 사과처럼 생긴 과일이다가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발음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발음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여기 발음까지도 연결이 배워야 되는 것이 이걸 이제 합해서 읽으면은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발음을 가르칠 적에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발음 기호 가지고 도대체가 이사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가지고 이사전달하는 번호로 쓰는 시스템을 우리가 원용해 사용해 가지고 영어로 단어를 배우는 방법, 단어를 쓰고 배우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책을 제가 펴냈습니다. 물론 시작한 것은 뭐 이게 번호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마이클 웨스트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영어학자인데 언어학자가 그 사람이 이거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전을 보면은 발음 기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숫자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번호를 가지고 음을 만들어요. 영어가 모음이 15모음인데 15모음을 전부 숫자로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내 책에 사운드 스페링 하모니라는 책에 이 번호를 쓰고 있는데 모음도표에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번호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은 이 그런다면 히, 미 할 때 이는 이 번호로 하고 이 모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핀 그럴 적에 3번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씩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입술 모양이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에이 그러죠. 이 케이크 그러다 할지 그럴 때 4,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소리가 자음으로 막히면 4번이 되니까 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A자가 자음으로 막히면 5번이 돼서 캣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O자가 자음으로 막히면 0번이 돼서 0번이 동그라미지만은 O자도 동그라미니까 아 그럽니다. 입모양도 동그라미 제일 동그랗습니다. 제일 아래로 아 0번 그래요. 예를 들면 핫 그런다 할지 팟 그런다 할지 그럴지죠. 그 다음에 입모양이 한가운데 들어가는 1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 U자죠. U자가 자음으로 막힐 때 sun 그런다 할지, 그다음에 cut 그런다 할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reverse R로 R자를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예, R를 저게 뒤에 부분 R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음 결은 이상한 모양으로 E자를 거꾸로 해 가지고 쓱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 근데 우리말의 어는 예, 위 좀 우회가 있고 예, 이 이건 조금 내려옵니다만은 예, 이렇게 해서 그러죠. bird 그런 적에 쓰는 거죠. bird 그러거나 fur 그러거나 ir나 ur나 er 이렇게 되는 거. jerk 그런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5번까지 왔으니까 6번 올라가면 우 그러거나 유 그러는 거. 그러고서 이제 이거는 U자에 끝날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독감 그러면 flu 그러니까 U자에 끝나니까 우 그러죠. 근데 이거는 U 소리도 나는 거거든요. 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future 그러면은 future 그러지 않습니까? FU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는 U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우가 나고 어떤 때는 U가 나느냐 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 기억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라같이 모양으로 생기는 차가 서울로 간다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자라차 서울 그렇게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라할 때 J자가 G 발음입니다. 라할 때 R 발음. 그 다음에 차할 때 CH니까. 그 다음에 서울음은 처음에 SOUL이니까 SOL이죠. 그래서 이게 JR, CH, SL이 이 U자 앞에 오면은 그러면 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 그래서 우리가 66번이라고 그래요. 우로. 이 숫자가 두 개 있는 건 긴장음이라는 뜻입니다. 우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건 전부 U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 예쁘다, 그러면, 예쁘장하다 하면, 큐트 그러잖아요. 큐트 안 그러고. 그게 C자거든요. 자라차서 우리 없거든요. 예, 인간은 휴먼 그러죠. 예, H자가 없어요. 자라차서 우리. 그러기다 휴먼 그래요. 네, 예, 예를 들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 프로그램 속에다 집어넣으면 공부 배우기가 아주 수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기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6번이 약해지면 7번이 돼서, 우와, 그러죠. 좋다고, good 그래요. good. good 그러지 않고, good 그래요. 그 다음에 요리사하고 컥 그러죠. 요런 것이 이제 7번이에요. 근데 8, 6번은 O자입니다. O자가 자음으로 맥히면 0번으로 아 그러는데 안 맥히면은 go, no 그러잖아요. oh 그러잖아요. 우리가 go stop 근데 go가 아니고 go예요. go. 미국 사람은 go 그러고 영국 사람은 go 그럽니다만은 oh 그래서 o입니다. 8이 오고 6이 우니까 o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음이 약해지면은 window, yellow 할 때 o 그럴 때 우리말에 o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인데 99번 이렇게 높이 벌려가지고 우아랜지가 조금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어 그래요 어 예, 바울사들은 펄 그러죠 예, 그런 데 쓴 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2번이란 건 이제 하고 06번은 이것은 이중모음입니다. 예, 이중모음은 예, 다음에 또 더 이 유리하게 써볼 때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중모음은 9번하고 2번을 합치니까 9이가 돼서 9가 5고 2가 2니까 5, 2에서 어이 그렇죠 boy 그러거나 coin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0번하고 6번을 합치면 여기 아하고 여기 우니까 아우가 되죠. 아우, round, count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02번은 0번하고 2번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0번이 아하고 2번 2니까 아, 이 앞에서 I 그래요. I 그러면 나자가 I가 되지 않습니까? my 다 I죠. 뭐 I가 많이 있죠. high 뭐 다 I죠. 그렇게 해서 영어의 15음을 여기 혀 위치와 혀 모양과 혀 위치, 혀가 앞으로 가는 전설 모이냐, 가운데로 가냐, 뒤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0, 1, 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음으로 숫자 하나 있는 것이 이완음으로 0번,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조화시켜가지고서 여기서 4번 그러면 에 그러는데 펜 그러는데 이자를 띄어버리면은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맨, M-E-N 그 맨 그러는데 이 N자를 띄어버리면 me 그러죠. me, man, he, hen 이렇게 E는 4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4는 A거든요. A. 그러면은 가령 take, cake, make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E자 띄어버리면은 cat 그런다거나 mat 이렇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이거는 4, 2번하고 4 다음에 5니까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파벳음, 이걸 기본음 그래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숫자가 두 개인 알파벳음은 긴장음이고 이거는 숫자 하나가 이완음입니다. 이완음. 긴장음, 이완음, 긴장음, 이완음, 긴장음, 이완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말의 모음하고 비교를 시켜요. 그러면 배우기가 쉬우니까 우리말에 이런 여가 있어요. 이순신, 이율곡, 이 그러죠. 예, 약간 긴장음이지만 이완음 중간에 있어요. 영어는 긴장음이 때문에 이 그래요. 입이 옆으로 쫙 벌어지면서 이 긴장하죠. 또 이완음이 되면 3번 I자죠. 펜 그러죠. 펜.
약간 펜은 좀 들리게 돼요. 펜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게 혀가 2번에서 3번 내면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암니에서. 그 다음에 4번 내면 이만큼 내려오는 거죠. 아래암니 한가운데로 가는 거죠. 에이! 그러죠. 숫자가 두 개니까 긴장암이에요. 그럼 더 내려와서 아래암니하고 잇몸 중간으로 가면은 4번이 돼서 에 그래요. 에, 펜 이러죠. 그 다음에 요거 내려가면은 5번이 돼서 A자가 되니까 A자가 장으로 막히면 5번이 되죠. 잇몸 맨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걸 구별시켜 보는 거예요. 펜 써보라 그러죠. 펜 그러면 혀가 요즘 가야 되니까 펜. 그 다음에 펜 써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P-A-N, frying pan. 이거는 글씨 쓰는 펜.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bean 그러라. 콩이라는 뜻이죠.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 bean 그래요. bean 그러면 뚜껑이 있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긴장음이냐 이완음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스펠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앞에 있고 가운데 있고 뒤에 있고 여기서 순서적으로 번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 요거 혀 위치도 2번, 3번, 4번, 4번, 5번으로 가고 이것도 2번 하더니 이 그럼 혀가 앞으로 뚝 나가지만은 우 그럼 혀가 목구멍으로 뒤로 빠지잖아요. 요런 것을 배우는데 이것을 내가 4살, 5살, 6살 달의 아이들 실험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걔들 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 우리말 아이들도 우리말에 애하고 애를 구별 못하거든요. 우리말 아이도. 우리말에 그것 있는데 우리말에 애나 우리말에 애는 다 이게 긴장음입니다. 영어는 이완음이지만 그 차이지만 영어는 그것도 조금 더 내려가면 되죠. 조금씩만 더 내려가면 되고 긴장을 빼면 되는데 그래서 걔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적에 전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예. 그래서 20분 내에 말하자면은 이 4번 음, 애 음과 모음, 애 음을 정확하니 알아듣고 분별해 듣고 정확하니 발음을 하고 또 철자라도 PN과 PN을 구별해서 소리만 듣고도 구별해 쓸 수 있고 또 뜻도 이것이 이거는 펜이고 이거는 펜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발음할 때 요령을 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래 앞니고 이거 잇몸이라 그러면은 4번 음일자는 혀를 여기다 대란 말이에요. 요 앞니하고 아래 잇몸 경계선에다 대놓고 에 그러면 되고 5번은 턱을 쑥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혀를 여기다 대면은 여기서 팬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계속 연상을 시키면서 입력을 해가지고서 되는데 문제는 20분 전에 47%가 이 망각되기 전에 거기다가 굳혀놔두기 위해가지고 자꾸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질적인 걸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걸 말하자면 역향 억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관련된 걸 해가지고서 자꾸 가는데 처음에 듣기, 보기, 그 다음에 글자, 여기 보기란 그림 보기입니다. 그리고 글자 읽기, 글자 읽는 거죠. 본다는 건 이걸 말합니다. 이미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써보기를 해요. 써보기는 아까 여기 와서 타스텐이 있었는데 자기가 체험해보는 것도 사후 효과가 있거든요. 보는 거에 다섯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글자를 써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실물 펜을 가지고 와서 이걸 영어로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PEN을 써야죠. 만약에 PEN을 쓰면 아니야. 4번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4번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그림 받고 앉을 적에는 이런 방법도 써요. 이런 방법. 자, 요거 혀다. 혀 끝인데, 요거 혀 끝이다. 그리고 요것이 아래 앞니다. 여기서까지가. 요것이 잇몸이다. 그럼 4번은 여기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대면서 에. 그리고 5번은 여기다 대면서 에.